미국 장편 동화 우정의 거미줄. 12장 가족 회의. 샬롯의 거미줄에 글씨가 씌워진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미는 헛간 지하실에 동물 가족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윌버, 예. 아빠 거미, 예. 꼭세 마리 거위처럼 대답하시네요. 왜 그냥 예 하고 대답을 못하시죠? 왜 모든 것을 대꾸해야만 하나요? 샬로트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특징이니까요. 엄마 거위,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샬로트가 한심하다는 듯이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아가 거위 7마리, 꾀꾀꾀, 꾀꾀꾀. 새끼 거위들이 차례차례 대답하였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풀뱅이 팍 모임 같겠네요. 누구라도 여기에 아빠 거위 3마리, 엄마 거위 3마리, 새끼 거위 21마리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에요. 양들은 모두 있나요? 예. 양들이 모두 함께 대답하였습니다. 새끼 양, 예. 새끼 양들도 모두 함께 대답하였습니다. 템플턴? 대답이 없습니다. 템플턴? 샬롯가 좀더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역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자, 지만 빼고 모두들 모였군요. 템플턴이 빠졌어도 진행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지난 며칠 사이에 여기서 벌어진 일을 모두들 아시지요? 내가 거미줄에 짜 놓은 윌버를 칭찬하는 말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주꺼만 지네가 모두 그 말에 넋을 잃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되어버렸죠. 주커먼 씨는 윌버가 거품돼지가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으니 윌버를 죽여서 잡아먹진 않을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나의 깨가 먹혀 들어가서 윌버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세! 모두들 놓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새로운 제안을 얻기 위해서랍니다. 거미줄에 쓸 좋은 말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대단한 돼지라는 말은 실컷 읽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은 말이나 글귀를 생각해 내신다면 거미줄에 짜 넣겠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습니까? 최상의 돼지라고 하면 어떨까요? 새끼 양의 생각입니다. 좋지 않군요. 꼭 푸짐한 음식을 가리키는 말처럼 들리네요. 샬로트의 대답이었습니다. 훌륭한, 훌륭한, 훌륭한. 이건 어때요? 엄마 거위의 제안입니다. 한마디로 훌륭한이라고 한다면 좋겠군요. 그 말이라면 조그만 집에게 인상적일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샬롯, 윌버가 끼어듭니다. 나는 훌륭하지 않은걸? 상관없어, 조금도. 사람들은 할자로 찍혀 나온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의 다 믿으니까. 그럼 훌륭한이란 글자를 쓸줄 아는 분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빠 거위가 말합니다. 상비응의 상해 흥의 으샹의 샹인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마술사인 줄 아세요? 그 글자를 모두 내 거미줄에 짜 넣다가는 발이 마비되어 버리겠어요. 거미가 불쾌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아빠 거위가 사과하였습니다. 이때 할머니 양이 나섭니다. 윌버의 목숨을 구하려면 거미줄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써야 한다는 말은 옳아요. 그리고 샬로트가 말을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은 우리의 친구 템플턴 뿐이지요. 쥐는 정기적으로 쓰레기장을 찾아가니 낡은 잡지 같은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간고지 중에서 몇 조각 찢어 이곳으로 몰고 오면 샬로트가 거기서 베끼면 될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템플턴이 도와주려 할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템플턴은 늘 자기 혼자만 생각하지 남 생각은 할줄 모르거든요. 샬롯은 걱정스럽습니다. 틀림없이 돕도록 할수 있다고 내가 템플턴의 속마음에 호소해 보겠어요. 인정이 흘러 넘칠지도 모르니. 아, 마침 오는군. 내가 말을 꺼내기까지는 아무 말도 않기에요. 무슨 일이에요? 동물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템플턴이 물었습니다. 회의를 하는 중이지. 할머니 양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요? 회의는 해서 뭐합니까? 회의란 지겹기만 한데요. 템플턴은 이렇게 말하고 벽에 걸려있는 밧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좀 들어봐, 덤블턴. 할머니 양이 말을 계속합니다. 요 다음 쐐기장에 가거든 잡지 조각이나 좀 찢어오라고. 샬롯의 거미줄에 새 글자를 짜 넣어. 윌버의 생명을 구하려면 새 아이디어가 필요하니까. 윌버 따위는 죽게 내버려 두시죠. 난 조금 더 걱정될 게 없으니. 그럴까? 겨울이 되면 자네는 걱정일걸? 윌버가 죽고 없는 내년 정월 추운 아침에 자네는 정말 걱정일 걸세. 따끈한 죽이 담긴 들통을 들고 와서 돼지 죽통에 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 말이야. 윌버가 먹고 남겨주는 음식이 어떤가는 자네 먹이 공급원 아닌가? 템플턴, 그건 자네가 더잘 알고 있을 텐데. 윌버의 먹이가 바로 자네의 먹이이니 윌버와 자네의 운명은 서로 떨어질 수 없이 묶여있는 셈이지 않나. 윌버가 죽으면 죽통도 늘텅 비어있을 테고, 그러면 자네는 살이 빠져서 위장까지 한이 들여다 보일 거야.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는 자네 등 뒤에 있는 것도 위장을 통해 꿰뚫어 볼수 있게 될 테지. 템플턴이 수염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렇기도 하겠는데요. 잠길 듯한 목소리로 템플턴이 말합니다. 제가 내일 오후 쓰레기장으로 가봐서 잡지 조각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지요. 고마워, 템플턴. 그럼 여러분,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저녁 내내 몹시 바쁘겠어. 윌버, 거미줄을 뜯어내야 훌륭한이라고 쓸수 있을 테니. 윌버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샬롯, 나는 훌륭하지가 않은걸? 그저 보통 돼지일 뿐이지. 적어도 내가 보기에 넌 훌륭해. 그리고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너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고, 내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 자, 이제 토론은 그만하고, 어서 가서 자야지. 샬롯가 다정하게 말하였습니다.